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프로페시아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유전성 남성형 탈모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이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대표적인 약이죠. 이 약들의 사실을 부작용은 공식적으로는 2에서 한 4% 정도 가량에서 성욕 감퇴 등의 이제 성기능 관련 부작용들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600명 정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헤이버라는 의사를 주축으로 뭐 앱스타인 굉장히 유명한 모발이식계에서는 좀 유명한 분들이에요. 6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부작용과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같은 약과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이런 부작용은 노시보 효과,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약을 먹은 사람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런 걸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부작용의 원인이지 실제로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논문의 뭐 주요 논점은 유전성 탈모가 있는 남성들은 치료 여부하고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조금 더 성기능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체 인구군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그냥 성기능 장애가 있는 비율이 탈모가 있는 사람들 해서 치료를 하는 군에서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프로페시아 심포지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서는 사실은 프로페시아 부작용 거의 9점 몇 퍼센트? 거의 10% 가깝게 보고되는데 또뭐 0%라고 얘기하는 연구도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아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느끼는 임상적으로는 뭐 0%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제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무조건 전부 노시보 효과다, 그 심리적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건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0%라는 논문이 있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